네, 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질병 한 방에 오케이 시간인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고요. 봄 기운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다 보면 저희 유심히 이렇게 나무를 살펴보는데요.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이제 꽃눈이 거의 터질 듯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자, 봄이 되면 날씨도 좋아지고 화사해지고 좋은데 한 가지 불청객이 있죠. 꽃가루 때문에 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계절성 비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 계절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알러지성 비염 또는 계절성 비염에 대해서 이 질환에 한약으로서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청룡탕입니다. 소청룡탕은 비염으로 맑은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기침하고 이런 질환에 쓰는 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애용되어 왔고 요것을 이제 비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한의원에서는 또 요 소청룡탕이 아주 요긴하게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룡탕에 대해서 좀 해설을 드리고 왜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청룡탕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8가지 약재인데요. 자, 마왕, 세신, 건강, 반하, 계지, 작약, 오미자, 그 다음에 약방에 감초, 감초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이 8가지 약재를 쭉 살펴보면 전부 다 따뜻한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왕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에도 아주 단골로 들어가는 약재이고 이 땀을 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체온을 올려서 땀을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는데 체온을 올림으로써 감기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체표에 몰려있는 그런 수분들을 날려버림으로써 몸살이나 점막, 코점막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이 세신 같은 경우는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체된 수분을 확 날려버리고 말리는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를 따뜻하게 해서 몰려있는 수분을 날려버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특이하게 이 세신은 콧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효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날 때 요거 특효약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마황세신이 배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아주 따뜻한 약이죠. 건강 같은 경우에는 몸 깊숙이 신부에 체온을 올리고 깊숙이 정체되어 있는 수분을 빨리 순환시켜서 없애는 이런 효능을 갖고 있고 반하 대표적으로 담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계지가 들어가면서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전신 말초까지 잘 돌려주는 이런 효능을 가진 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약이나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드렸던 다섯 가지 약재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따뜻하고 습을 말리고 땀을 내고 이런 약재들이기 때문에 체액 손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수렴해서 체액을 생성하거나 간직하는 이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작약 오미자는 지나친 발산으로 음이 허해지는 것을 막고 근육이 당기고 오그라들고 통증이 나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배합됐고 마지막으로 감초는 이런 약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갖출 수 있도록 배합된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약재가 배합돼서 알러지성 비염, 계절성 비염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소청룡탕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재라고 하면 마황과 세신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양리적으로 따지면 양약의 항히스타민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황에 포함되어 있는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점막의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황과 세신이 결합하면서 이런 분비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딱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청룡탕은 아주 급성기 증상 또는 표증, 콧물이 나고 코가 붓고 재채기가 난다 이런 표증에 쓸 수 있는 약이지 이게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급성기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쓰고 빠져야 되는 증상입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청룡탕으로 표면적인 증상을 치료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음이 허한지 또는 기운이 약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음을 채워주는 육미지황탕이라든가 기혈을 치료하는 보중익기탕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마무리 그 사람이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면서 비염이 계절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체질 자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체질약을 써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청용탕이 잘 듣는다고 해서 계속 소청용탕만 쓴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청용탕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액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이지 이게 모든 체질의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은 아니니까 이 약이 잘 맞는 체질의 사람들에게 투여를 해야 되고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약을 써서 체질 변화 또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까지 가야 비염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방과 상담하시고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